홋카이도, 혼슈, 규슈와 함께 일본을 이루는 주요 4개 섬 중 하나인 시코쿠. 시코쿠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카가와현 다카마스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카가와라는 이름이 좀 낯설었는데요. 카가와현의 옛 지명이 바로 그 유명한 사누키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 카가와현 사누키에서 일본 우동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또 일본 음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동이잖아요. 여기 다카마츠시가 또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왔는데 여기는 우동 투어가 있을 정도고요. 또 우동이란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우동집도 많고 우동이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카가와현은 우동현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동 가게가 많다는 건데요. 인구 약 100만 명의 카가와현은 우동집이 빽빽합니다. 패스트푸드의 천국, 도쿄를 넘는 일본 최대 밀 소비 지역이라고 하니 카가와현 사람들의 우동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 앞에서 저를 기다리는 특별한 차를 만났는데요. 바로 우동 택시입니다. 우당과 우주노 택시. 우동 택시는 수도가 왔다고 노선. 하이. 우동이라고 써 있네요. 되게 귀여운데요. 저를 위해 평범한 택시에서 특별한 우동 택시로 변신하는 중입니다. 이제 누가 봐도 제가 우동 투어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신사적인 기사님과 우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시 우동이야니 오네가이시마스. 아이고. 망설임 없이 출발하는 택시. 손님들에게 소개하고 실패가 없었다는 우동 가게로 향하는데요. 香川県約800軒うどん屋さんありますわ。800。はい、すごい。我々は、外れの店は連れて行きませんわ。当たり外れの店ありますよ。이렇게기사님과함께이야기하면서갈수있으니까너무좋은데요귀여운 우동 한 그릇을 얹고 달리는 택시. 그런데 이 우동 택시 기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우동의 문화, 역사, 만드는 법을 묻는 우동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데요. 그렇게 우동 자격증을 취득한 기사님의 추천 가게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시골까지 사람들이 맛있는 우동집을 다 찾아서 먹으러 오나 봐요. 택시는 한적한 시골을 꽤 오래 달립니다. 카가와현의 시골 마을은 정겹고도 평온했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농촌에 우동 가게가 있다는 것이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있는 우동 명가는 대부분 이렇게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 있다네요. 인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 등장한 행렬. 우동의 조리 시간은 고작 30초 정도라는데 하루 평균 1,800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대단한 우동집입니다. 가게 안엔 부지런한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 정원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고요. 지금 아침 뭐 한 9시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우동으로. 정말 이곳 사람들이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먹는다는 게, 우동 먹는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오, 사람 좀 봐. 사람 진짜 많아요. 오사카 から 来ました. 아, 오사카 から? 유명한 미세데스. 또때문에 유명한 미세데스. 우동 맛 때문에 먼 길을 온 분들이네요. 맨가 오이시요. 맨가 오이시. 아사모, 히루모, 밤모, 오야츠모, 우동의 사람도 います. 밀려드는 손님으로 가게 안은 분주했습니다. 우동을 만드는 과정을 손님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열린 주방인데요. 잘 삶은 통통한 면 위에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우동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달걀을 풀어넣고 참말을 갈아서 올린 이 우동의 이름은 카마타마 야마. 아, 아침부터 상당히 분주한 모습이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가게 한쪽에는 갓 튀겨낸 다양한 종류의 튀김도 있습니다. 감자, 유부, 어묵 등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튀김값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고른 개수만큼 우동값에 더하면 된답니다. 뜨겁고 찬 육수를 입맛에 맞춰 넣으면 우동 완성. 그런데 이곳은 여느 식당과는 달리 손님용 테이블이 따로 없었는데요. 그저 식당 안과 넓은 마당, 여기저기 놓여있는 평상과 의자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드디어 우동의 본고장에서 만든 사누키 우동을 맛볼 시간. 일단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아까 좀 차가운 다시 국물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계란이 완전히 익지 않고 좀 덜 풀려서 훨씬 더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누키 우동 특징대로 진짜 이렇게 그 면에 씹는 이 식감이 또 너무 좋은 그런 우동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1941년부터 3대째 이어온다는 가게엔 나이 지긋한 손님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국물 맛을 좋아하는 우리와 달리 일본인들은 우동의 육수보다는 면의 식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昭和やっぱりこううどんをこう足踏みすることによって腰がやっぱり出るんですよ。だからやっぱり他のうどん屋さんと比べてうちはやっぱ腰が強いとは思うんです。はい。やっぱうちのあの麺であるかまたま、あの釜揚げのうどんに直接生卵をかけて混ぜていく。かまたまがうちの、まあ商標登録はしてないんですけど、うちが一応発祥の地なんで、それが一番有名ですね、うちで。 탄력이 좋은 면을 만들기 위해선 반죽이 중요하답니다.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모두 손으로 직접 반죽하는데요. 반죽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 상당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우동의 양은 하루 1,800인분. 이 엄청난 양이 가게 영업이 끝나는 오후 1시 30분 이전에 모두 도인한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우동 택시를 타고 서두른 덕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사누키 우동을 맛봤습니다.